현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여기도 반도체 만드는 공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유출이 왜 됐는지 사고 원인 혹시 밝혀졌습니까? 지금 아직 이제 구체적인 정밀 조사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네. 이제 삼성 측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지하 1층 소방시설 유지 관리 작업 중에서 예. 작업 중에 배관 밸브에서 누출이 돼서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질식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진압을 위해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하 공간에서 그게 누출돼가지고 네. 질식사했다. 그리고 이게 늑장 대응 의혹이 있는데 그건 왜 이런 의혹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삼성 측이 언론에 얘기한 것은 본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예.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중대재해일 때만 지체 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우리가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절차를 다 밟았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신고 규정이 이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얘기했던 그 소방기본법 19조가 있고요. 예. 또 저희들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 예. 43조에는 즉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15분 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예. 신고를 3번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까지 되는 아주 네. 강력한 법 개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다른 법 으로 지금 분명히 법을 어긴 건데도 불구하고 네. 절차를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울하지만 뭐 조사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아니, 제그 삼성의 주장을 바꿔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때만 신고하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체 없이 신고하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 네네 말은 사망자 발생 안 했으면 신고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저번 예전 2013년 불산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예. 삼성 화성 공장에서 났을 때 그랬었죠. 그래서 아. 거의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병원에 한 분을 입원을 시키고 예. 돌아가시자 이제 사망이 되자 그때야 이제 신고를 하게 됐죠. 아. 그래서 그때 문제가 많이 돼서 이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바로 즉시 그것도 2016년도에 즉시라고 하면 몇 분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예. 예, 환경부가 그것은 15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규정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뻔히 아는 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측에서 예. 이렇게 지금 유가족들이나 뭐 피해자들의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너무나 좀 자세로서는 아니지 알겠어요. 않는가 싶습니다. 2013년 아까 그 화성에서의 불산 사고 네.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로 지금 이렇게 화학물질 유출이 삼성 공장에서만 여섯 번째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제 이렇게 도전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대표 기업인,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에서 이렇게 계속 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예. 대표 기업이 이렇게 돼서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뭘 보고 따라 배우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뭐 화성 공장, 그다음에 수원 공장, 2014년도에는요. 예. 2014년도 수원 공장 같은 경우는 똑같았습니다. 이번 사고하고 소방 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누출돼서 한 분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또 돌아가셨었거든요. 똑같은 그때도. 이산화탄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금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개 단체가 모인 이유도 네. 2014년도에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재발 방지를 약속도 하고 소방 설비 뭐 점검도 하겠다고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고가 지금 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욱더 분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게다가 매번 희생자는 다 협력업체 협력업체 직원이죠. 직원이고요. 예. 말이 협력업체지 하청, 재하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그, 한해 2,000명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시고 노동자분들이 네. 예, 전체 OECD 국가 이제 산재 사망 공화국인데 원인이 이제 이 위험한 업종을
원래는 정규직 원청에 정규직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업종이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 위험한 업종을 외주를 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주를 받은 업체에는 비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예. 예,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시급하게는 환경부하고 정부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력한 환경부도 뭐 환경부조차는 지금 언론에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생뚱맞은 어떻게 보면 이 화학사고인데 소방기본법을 지금 물론 이제 소방설비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이 화학사고로 명확히 규정을 해서 법을 위반한 삼성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렇죠. 또한 이 조사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이렇게 강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삼성은 이제 좀 그런 것을 화학사고라는 걸 규정한 것은 좀 인정하고 네. 진짜 진심 어린 그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 수원에서 한번 삼성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때 수원시가 한게 뭐였냐면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렸어요. 민관 합동.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이나 민간 단체가 들어간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범 사례네요. 그렇죠.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용인시도 근데 문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라는 게 전국에 37개 단체가 지금 아 3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화학사고 하도 아하, 많이 나서. 근데 알겠어요. 아직까지 용인시가 조례가 안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례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노사 민관이 참여하는 그런 화학물질 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말씀이네요. 네. 삼성, 우리나라 자랑 대표 기업 아닙니까? 진짜 삼성다운 삼성이 되길 바라고, 삼성다운 삼성이 되도록 정부랑 지자체는 칼과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일과 건강의 현재순 기획국장이었습니다.